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세 가지 종목 짚어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경동나비엔입니다. 오늘 관련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도 했는데 북미 지역의 고성장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북미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지금 바이오만 가는 더러운 세상에서 아주 독야청청 보일러주로 가고 있는 특이한 녀석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바이오만 가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안 하면은 지금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 막 마음 아프고 막. 근데 지금 경동나비엔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일러 댁에 아버님을 놓아드릴 시간이 왔잖아요. 네. 그게 원래 귀뚜라미 보일러 CF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린다고. 네.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워낙에 이제 그 워딩이 너무 귀에 쏙쏙 꽂히다 보니 보일러주 할 때마다 보일러 댁에 뭐 어머님 놓아드릴게요.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놓아드릴게요. 이렇게 쓰이는데 네. 경동나비엔의 CF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인데 둘이 이제 경쟁 관계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쟁 관계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정수기 시장도 그렇고, 코웨이랑 뭐 청호나이스, 무슨 LG, 뭐 쿠쿠, 맨날 싸워봐야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파이가 커야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방 안에 사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의 볼따구에는 사탕을 뺏어먹지 않는 관계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유의미한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방 안에 사탕이 다 떨어지고 서로의 볼따구 안에 있는 사탕만 남았을 경우에는 이제 피 튀기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볼따구 있는 안에 있는 사탕을 뺨을 때려가지고 뺏어야 되거든요. 그게 몇 개 있죠. 우리나라 통신업종.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파이를 확대할 데가 없으니 서로 무슨 요즘에 워낙에 많잖아요. 유튜브 키시면 전부 그 광고들 대부분 유튜버들이 하는 광고 제일 많은 거 뭐예요? 인터넷 비교하는 광고들. 그렇죠? 뭐 여기로 옮기면 40몇만 원 주니 여기로 옮기면 47만 원 주니 무슨 뭐 거기다 TV를 바꿔주니 서로 그렇게 껴넣으면서 이제 다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하고 통신사 막 몇 개씩 가입되어 있잖아요. 핸드폰도 몇 대씩 있고 그 통신업종 대표적이고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교체해주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겠어 돈을 정수기 무슨 통신사 다 그런 거잖아. 렌탈 전부 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쵸. 보일러 이쪽도 마찬가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보일러가 집에 뭐 중앙난방도 있고 뭐 지역난방도 있겠지만 지역난방 하시는 분들 보일러 다 되어 있지. 요즘에 요즘에도 연탄 떼는 사람 있지만 뭐 별로 없잖아요 이제. 옛날처럼 지금 아궁이에 숯불 떼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 코웨이 같은 정수기 업체도 그렇고 경동나비엔 같은 보일러 업체도 그렇고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이제 성과를 내는 기업은 이렇게 경동나비엔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바이오도 아닌데 경동나비엔이 지금 무슨 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내놓거나 무슨 뭐 줄기세포 치료제를 내놓고 뭐 이러지 않아요? 무슨 보일러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은 어쩔 수 없지만 해외로 나가서 뚫었다. 코웨이도 지금 해외로 나가서 뚫으니까 주가가 좋아요. 경동나비엔이 이제 콘덴싱으로 유명하죠. 맨날 콘덴싱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나간 열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한 번 더 쓰는 그런 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동나비엔이 미국을 처음에 팠는데 이제 처음에 온수기, 그러니까 온수랑 난방이 있는데 온수기 시장이 먼저 터졌어요. 온수기 시장이. 이 미국이 단독주택이 많고 다 목조주택이고 플로리다 이번에 태풍 왔을 때부터 보면은 나무 잔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고 이러다 보니 이런 그 온수 난방시설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처럼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간식 온수기 NPE 요게 굉장히 지금 잘 됐습니다. 북미의 난방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고 낮은 가스압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면 제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경동나비엔의 이 기술력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현재 미국은 주로 쓰고 있는 게 저장식 저탕식 온수기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온수 사용을 하려면 저장식이니까 온수 저장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데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데우다 보니 그 안에서 그 탱크와 또 연결되는 관들, 금속관이 금방 부식이 돼서 녹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덴식 순간식 온수기 요거를 이용하면은 탕에 있는 물을 데우는 게 아니라 물을 쓸 때마다 순간적으로 온수가 데워지는 거라 이 저탕식 온수기에 비해서 이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고요. 녹물이 발생하는 일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탕식 온수기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78% 수준인데 콘덴싱 온수기는 92% 이상입니다. 그래서 온수기 시장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도. 난방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닥이 그 장판이신 분도 있고 마루신 분도 있는데 그 맨 밑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S자로 그 난방 배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데우는 거죠. 온돌식이죠. 온돌식. 네. 따뜻한 물이 그 관을 타고 그 난방, 지역 난방 하시는 분들 온수 버튼 누르면은 뭔가 끓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바닥에 그 온수 배관에 물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공기를 이용합니다. 공기. 이게 물을 이용한 게 아니라 공기를 이용해요. 보통 퍼네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야, 추우니까 보일러 좀 켜.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turn on the furnace 이럽니다. 그래서 furnace를 켜는데 우리나라 보일러가 그 미국의 furnace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furnace는 우리나라 보일러는 아까 전에 그 땅에 박혀 있는 관에 있는 물이 따뜻해진다고 했는데 얘네는 집안에 덕트가 있어요. 덕트. 네. 덕트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그 따뜻한 바람을 가지고 온 집안에 흩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스가 퍼네스를 통해서 연소되어서 배기가스로 직접 가열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불연소된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그걸 마실 경우에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에는 컨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다 보니까 촉촉하기도 하고 유해가스 문제에서 안전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요거를 공기로 데피는 거를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온돌식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저기로 한 거예요.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넣은 거죠. 얘네는 지금 그냥 따뜻한 바람을 넣은 거고 얘네는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넣은 거예요. 약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온수와 난방 시장을 점령을 하면서 북미 시장 매출이 지금 수출 매출이 70%인데 그중에 60%가 북미 수출 매출.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 굉장히 잘 나가서 경동나비엔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한철 관련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공기 환기 시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기 청정기가 아니라 공기 환기, 공기 청정기랑은 완전 달라요. 지금 경동나비엔에서 하는 거는 아예 그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빼버린 다음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이미는 형태거든요. 공기청정이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그 2003년인가 2004년 후에 그 많은 아파트들은 위에 그 공기 환기 동그란 거 하나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감지기가 아니라 공기 환기 시설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그 청정 환기 시스템으로 바꾸는 지금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공기 청정기보다는 훨씬 비싸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 이제 신선한 공기를 완전히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가정집뿐만 아니라 요즘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형 건물들에는 아예 경동 나비엔에 맡겨가지고 전체 환기 시스템을 나비엔에 하는 이 금액 프로젝트 금액이 크죠. 그래서 경동 나비엔은 사계절 환기 시스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점수도 지금 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제공하면서 북미의 마음도 사로잡았고 공기 환기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경동 나비엔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주가가 하반기 들어서 두 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핫한 거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기대감 바닥에 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탈모 치료제 파이프라인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탈모 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죠? 네. 많으신가요? 물으려다가 튼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많은 신데 물으려다가 네, 그냥 일반적으로 튼 것 같은데요. 네,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그 요즘에 바이오가 너무 잘 가다 보니 온갖 바이오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사자랑 호랑이 코끼리에 해당되는 바이오가 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막 오소리 도룡뇽 도마뱀 무슨 가재 이거 해당되는 온갖 바이오가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거를 이제 지금은 워낙에 알테오젠이라는 1등주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다 가는데 이게 만약에 1등주가 무너질 경우에는 조심해야겠죠. 이런 이제 주변주들까지 다 가는 이 현상이 1등주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어쨌든 올릭스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릭스 OLX, 올릭스니까 OLX죠. 제품명이 나오기 전에는 신후보물질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앞에다 붙이잖아요. OLX104C, 이게 호주에서 일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데 이게 바로 안드로겐성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입니다. 이게 뭐 다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옆에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M자형 탈모도 있고 있는데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있는 건강한 남성의 정수리 근처에다가 OLX104C를 핀의 주사로 직접 넣었을 때 이거를 지금 평가를 하는 건데 모든 환자 투약이 마무리가 됐고요. 8주 동안 피험자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는 단계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뭐 이상을 진행하던가 아니면 일상의 결과를 가지고 뭐 기수 수출하던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원래 기존의 치료제들은 어떠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5알파 환원효소 대우중에 바이오즈를 워낙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뭐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아 바이오즈 이게 어렵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네. 반도체도 처음에 자 반도체는 지금 거의 뭐라 그럴까 반도체는 지금 1등주예요 우리나라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성장주가 아니라 반도체는 어느 분야에서도 모두 다 쓰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 용어도 잘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도 HBM을 맨날 같이 듣다 보니 매일 하루에 100번씩 듣다 보니까 이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켓을 쌓는 걸로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옛날에 정말 비스켓을 들고 나가지고 거기 지렁이를 껴가지고 HBM을 설명했어요. 과자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니더라도 복잡하게 설명해도 100번 듣다 보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지금 바이오는 성장주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오다 보니 이 용어 자체가 대백과 사전 수준이에요. 브리테니코 대백과 사전. 브리테니코 대백과 사전인데 사진도 없는 사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은 자, 뭐 뭔가 이게 살펴봐야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네. 근데 테스토스테론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걸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DHT 안드로겐 수용체와 만나서 모낭이 작아지고 모발이 약해지면서 탈모 현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시아로 알려진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기존 탈모 치료제는 5알파 환원 효소에 작용해서 DHT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의 탈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DHT라는 그 물질을 억제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탈모 치료제가.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약물 지속 시간이 짧대요. 그럼 약물 지속 시간이 짧으니까 자주 복용을 해야 된다. 자주 복용을 하거나 뭐 주사를 찔러 넣거나 해야 된다. 그래서 DHT는 강한 남성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피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 합성을 억제할 때 여러 부작용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그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야, 탈모 치료제 나 먹기 싫다. 왜냐면 나 발기부전 일어난다. 그게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아까 DHT는 강한 남성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DHT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기존 탈모 치료제가. 네. 그러면은 강한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기부전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으로. DHT를 억제한다는 것은 강한 남성 호르몬, 아까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남성 성기능 저하가 대표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이 사용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릭스의 OLX104C는 DHT를 합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드로겐 수용체를 만드는 mRNA를 분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단점이 없어지는 거죠. 네. 약물이 탈모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릭스 OLX104C는 DHT 합성 억제 방식에 비해서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돼요. 탈모에만 국소적으로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발기부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걱정 그 발기부전이 걱정돼서 탈모를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거잖아. 막 강요를 받는 거잖아. 야, 나 어떡하지? 나 머리카락이 없는데. 근데 내가 고자라니 이거 싫다. 어? 그런데 내가 고자라니를 네. 그걸 당할 대신에 나는 그래도 머리가 있고 싶다. 어쨌든 너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 어떻게 할래? 이건데 네. 이거는 둘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OLX104C는 지금 임상 1상까지 진행됐지만 이걸로 하면은 탈모나 발기부전 둘 다 잡을 수 있다. 아, 그리고 자주 투여할 필요가 없다. 지속 시간이 길다.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비만 치료제 OLX702A가 있습니다. 이것도 호주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인데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일라이 릴리도 노보노디스크도. 근데 이거는 GLP-1 관련하고 달리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 이게 장점입니다. 그 앨런 머스크가 맨날 그 저기 위고비 맞아도 위고비 맞고 같이 식이요법 같이 한 거예요. 그것만 맞고 안 하잖아요. 바로 요요 현상 불어서 일론 머스크 요즘 봤더니 또 뚱뚱해졌던데 지금 분명히 주사를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GLP 관련 약물과 틀리 OLX702A는 요요 현상 부작용이 적다는 거. 어쨌든 일상이긴 하지만 요런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어떠한 임상 성과 결과 보여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타모 사이언스입니다. 지금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아스템 캐몬 우리 살펴봤던 종목이죠. 네. 종목인데 그 기업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분석사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얘네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영어 단어 알파벳이 더 많아서 더 복잡해요. 네. 자, 일단 그거는 얘네의 계획인데 돈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읽지 않겠어요. 자, 이게 왜 떴냐면 코아스템 캐몬이 그때 코아스템하고 캐몬이라는 회사가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캐몬이라는 회사가 CRO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임상 임상시험 수탁기관. 그러니까 비임상, 동물 대상으로 쥐나 페럿이나 원숭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얘네한테 맡기는 거죠. 얘네는 이제 동물원을 키우고 있어요. 동물들을 막 키우고 있다고 해요, 지하실에. 그 동물들을 대주고 이 비임상 시험을 대신 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 코아스템 캐몬의 캐몬 부분, 비임상 임상시험 수탁 CRO 사업부랑 얘네 앞타머 사이언스 CRO 분석센터랑 힘을 합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앞타머 사이언스의 CRO 분석센터에서는 항체 약물 접합제, 바로 ADC죠. 그다음 펩타이드, 그리고 올리고 핵산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 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분석 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같이 체결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왜 부각이 됐냐면 지금 펩트론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 펩트론이 그 스마트 대포라고 그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주사 맞는 거였고 위고비는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맞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펩트론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이 지금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펩트론이 오르니까 아까 전에 올릭스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있었잖아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보다 훨씬 뭔가를 바꿔서 지속 시간을 늘리거나 요요 현상이 없거나 한 단계 더 발전된 거를 만드는 뭔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나 그 물질을 임상시험 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다 오르는 거예요. 펩트론이 오른 후광 효과, 낙수 효과로 지금. 그러니까 앞타머 사이언스, 올릭스도 다 펩트론이 1등주가 워낙에 강하게 가니까 비만 치료 후보제 물질이라든가 비만 치료제를 더 강화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오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만 및 대사 영역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바로 세마글루타이드 이걸로 만든 게 다 위고비 싹센다 이런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5년 동안 19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 의약품 관련해서 펩타이드, 아니 그 펩트론 이 후속작, 후속 그 주자로 지금 얽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무슨 오소리 뭐 다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지금 9월 12일 날 유상증자 245원 규모 유상증자를 증권신고서를 넣었는데 반려를 당했고요. 그래서 9월 17일 날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또 10월 7일 날 수정된 증권서를 또 제출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대기 중인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245원을 가지고 하려는 어떤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총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을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납입일이 기존 11월 1일이었는데 아까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서 냈기 때문에 요 납입일도 12월 12일로 또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거 성공 못하면은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가 지금 뭐 요런 굉장히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총알이 실탄이 없어서 진행을 못해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이 정정신고서가 통과가 안 되면 유상증자가 규정상 철회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지금 오늘 오른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팩트론이 워낙에 강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막 그 파장이 넓어져가지고 주변부까지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실을 따져봐야겠죠. 이걸 네.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요게 과연 시장에서 지금 로드맵을 진행할 수 있는 실탄이 있는 것인가? 요거를 확인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펩트론을 1등주로 보고 그게 무너지면은 주변부에서 굉장히 좀 옅은 색채인데 얽혀서 오른 것들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오늘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변동성에는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종목을 따져보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